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주민들의 42%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7%는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며 약 10%는 마스크로 입과 코 등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등 잘못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부터 미용실과 이발소, 쇼핑몰 등의 실내 영업을 허용했지만 LA 카운티 정부가 아직은 오픈할 때가 아니라고 미적거리고 있어 해당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정은 전국 평균 57%에서 크게 떨어진 약 3가구 중 1가구인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LA 지역 가정은 32%,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25%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세금 관련 연체 통지서의 발송을 잠정 중단합니다. 발송 재개는 우편물 적재 해소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간 폐쇄됐던 샌디에고 시월드가 지난 28일부터 테마파크를 제외한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을 재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또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운영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어린이와 10대 미성년자의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자,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개월 사이 어린이 감염자 증가율은 720% 폭증했고 어린이 입원자 수도 356% 증가해 어린이 사망자도 229% 증가했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까지 시작한 학교 학부형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가을 학기를 시작한 전국 760곳 이상 캠퍼스에서 수십, 수백 명씩 집단 감염 사태가 쏟아져 최소 2만 6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들의 불감증에 따라 우려가 현실로 되면서 이제 캠퍼스들이 속속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 이제 가을 학기 일부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자 교사들이 안전대책 미흡을 이유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무리한 대면 수업 강행에 교육대란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외로 이사하려는 뉴욕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자녀 양육 환경보다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산층들이 도심 속 좁은 집보다는 뉴욕 교외로 눈을 돌리면서 전년도 대비 44%의 교외 지역 주택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내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충돌하고 10여 분 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린 뒤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엘라바마주 블럭카운티 유니온 스프링스에서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29살 흑인 남성이 차를 몰고 가던 22살 남성 운전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시 횡단보도를 너무 늦게 건넜다는 것이 이유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7세 여아가 집 앞을 지나가던 차량에서 발사된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여러 발의 총탄이 발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남부지역 한 팬케이크 식당 밖에서도 지나가는 차량에서 여러 발의 총탄이 발사돼 식당 밖 천막 아래서 식사를 하던 고객 중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